온택트 라이브 게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개의 미션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데요. 바로 전주만 키즈와 사운드 오브 무비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소통 그리고 재미와 의미의 온도를 쭉 높여드릴 백도스입니다. 예스! 업! 백스쿨의 게임을 설명한다. 3, 5 온택트 라이브 게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개의 미션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데요. 바로 전주만 키즈와 사운드 오브 무비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예화 한번 같이 가볼까요? 3, 2, 1 출발! 구독! 좋아요. 음악 감상 시간 전주만 키즈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전주만 듣습니다. 근데 너무 짧게 들려드릴 거야.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께 짧게 들려드립니다. 이 음악만 듣고 음악 제목을 빠르게 채팅창에 먼저 적을 팀에게 선물 아니면 100점 드립니다. 점수 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귀 쫑긋 세워주세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죠? 음악 주세요. 까띠 여기까지. 와, 정말 짧게 들려드린다. 요 음악만 듣고 이걸 맞히란 얘기죠. 자, 채팅창 쫙 보시고 맞히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뭡니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장범준 노래죠. 음악 살짝만 들려드려볼게요. 까띠 여기까지. 더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짧게 음악 들려드립니다. 까띠 여기까지. 뜬든. 요거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노래다. 바로 이 노래는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왔던 아로아입니다. 조정석이 불렀던. 음악 잠깐 들려볼까요? 카트!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보고요.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에게 선물 드리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 게임은요. 사운드 오브 뮤직 아니야. 무비입니다. 무비. 영화요, 영화. 영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뭐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잘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명대사를 들려드리고 이 영화의 제목을 빠르게 맞히는 분에게 선물 드리는 컨셉으로 가시면 됩니다. 들려드려볼게요. 들려드립니다. 또 왜 그랬어요? 어. 말해봐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이별.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요 명대사. 그러면 채팅창에 막 엄청나게 올라올 겁니다. 몇 단어 얘기 안 했는데 엄청나게 올라와요. 체크 후에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에게 선물 드리면 되겠죠. 이것은 바로 달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여러분께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저희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장면 또한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께서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려주세요. 기차 소리 난다. 기차 소리가 나고 있어. 채팅창 확인하셔야죠. 진행자 여러분께서는 막 올라옵니다. 어! 우와! 이거! 바로 박하 사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전주만 키즈와 그리고 사운드 무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하, 중, 상을 잘 나뉘어서 선택하시고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사운드 오브 무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 모욕감을 줬...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운드 오브 무비. 자, 온택트 라이브 게임.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온택트 라이브 게임. 와우, 오늘은요 전주만 키즈. 아, 음악 감상하면서 음악으로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요 사운드 오브 무비,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영화의 제목을 맞히는 과정. 아,
재밌겠다. 꼭 해보세요. 해보지 않으면 그 느낌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백도씨가 좋은 소스를 풀고 있는데 당연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씨의 시그니처 멘트로 마무리할게요. 에브리바디 예스!